빵빵한 근육을 자랑하는 이 남자. 그는 구독자 200만 명을 자랑하는 인기 유튜버로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The whole universe is me. I am consciousness. I fully admit I am crazy.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하다면 딱 집중. 한 유튜버의 팬이 되면 그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다.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천천히 성장해 지상파 예능까지 진출하는 모습을 보면 일개 시청자에 불과한 나까지 왠지 뿌듯한 기분이 든다. 그러나 만약 내가 좋아하던 유튜버가 성장은커녕 어딘가 조금씩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그 비극의 장본인 코너 머피 되시겠다. 코너는 구독자 200만 명을 자랑하는 헬스 유튜버로 평범한 멸치도 근육을 만들 수 있다는 헬스 꿀팁을 전수해주던 능력자였다. 화려하게 갈라지는 팔뚝과 탄탄한 복근 그리고 갓발을 보고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우유 대신 단백질 쉐이크를 섭취한 진정한 근수저 아니었을까 싶지만 사실 코너는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멸치의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피나는 노력을 해서 지금의 화려한 몸매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데 이후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처럼 근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유튜브를 이용해 헬스 꿀팁을 전수해주기 시작했던 것이다. 코너는 영상을 찍을 때 무조건 자기가 직접 경험해본 운동법만 소개했고 이 진정성 넘치는 모습에 채널 구독자는 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아무리 꿀팁을 떠먹여줘도 정작 운동을 해야 하는 구독자들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코너는 남자가 대체 왜 운동을 해야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직접 증명해 보이기 시작한다. 이 증명을 위해서 코너가 도전한 첫 번째 콘텐츠, 그건 화상 영상을 이용한 랜덤 채팅 사이트에서 처음엔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 사람들이 이게 뭐니? 하고 있을 때 빡센 초콜릿 복근을 깜짝 공개하는 영상이었다. 얼굴만 보여줄 땐 관심도 없었으면서 근육을 까자마자 과몰입하는 그녀들의 리액션. 운동 자극 영상으로는 이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코너의 채널은 급격하게 화제가 되기 시작한다. 이 콘텐츠가 알고리즘을 타고 엄청난 인기를 끌자 이제 코너는 인터넷을 떠나 길거리로 진출하는데 이번에는 그는 아예 컨셉까지 제대로 잡았다. 뜬금없이 피카츄 모자를 쓰고 세상 찌질한 척을 하고 있다가 극혐이라는 표정을 짓는 그녀들 앞에서 당당하게 상의를 확 벗어 제꼈던 것. 웬 찌질한 너드남에게서 상상도 못한 식스팩이 폭발해버리자 그녀들의 리액션 또한 폭발해버릴 수밖에 없었다. 솔직히 여기서 몸이 조금이라도 별로였으면 리액션은커녕 욕이나 먹기에 딱 좋은 순간이었지만 코너는 누가 봐도 우월한 근육질 몸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인기가 떡상해버리고 말았다. 이후 코너는 리액션 콘텐츠를 계속해서 성공시키며 구독자 200만을 달성하는 대성공을 거뒀고 이제 이대로 열심히 노를 젓기만 한다면 정말 확실한 성공이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었는데 그러나 바로 이 순간 코너의 채널에서는 영상 업로드가 뚝 끊겨버리고 만다. 그 어떤 말 한마디도 없이 말이다. 한참 상승세를 타던 그때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스스로 사라져버린 코너 머피.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방을 궁금해했지만 코너의 유튜브 채널은 몇 달 동안이나 업로드가 멈춘 채 그대로였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채널에 드디어 새로운 영상 하나가 올라오게 되는데 문제는 그 영상이 대단히 충격적이었다는 점이다. I'm apologize if I get a little emotional during this. But I'm so scared. I'm so scared. I fully admit that I am crazy. 갑작스러운 복귀와 함께 자기가 미쳤다라고 고백하는 코너. 하지만 이 충격적인 고백만큼이나 놀라웠던 건 탄탄한 근육 하나로 먹고 살던 그가 복근이 쫙 빠진 흐물흐물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등장했다는 사실이었다. 심지어 영상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호너는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만을 늘어놓았는데 I'm a vessel. I'm an avatar. The whole universe is me. I am consciousness. 이처럼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기괴한 발언에 구독자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아무튼 이렇게 유튜브로 복귀한 코너는 계속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내긴 했는데 문제는 그가 만드는 영상이 이전과는 너무 심각할 정도로 달라졌다는 것. I am God. How do you feel about that? I mean... 예전에는 섹시한 근육을 이용해 여심을 사로잡았던 코너였지만 이제는 도저히 리액션조차 안 나오는 황당한 발언을 하고 있었던 거다. 이거 말고도 코너는 이상한 옷을 입고 나와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늘어놓는 등 완전히 인간 자체가 바뀌어버린 모습을 보여주며 구독자들을 굉장히 섬찟하게 만들었는데 그 결과 원래 수백만은 거뜬했던 조회수는 고작 몇만 단위로 끝없이 추락.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게 흘러가자 이번엔 그의 친구들이 나섰다. 그들은 한참 연락이 안 되던 코너의 집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는데 그렇게 도착한 코너의 집은 생각보다 더욱 충격적인 상황이었다. 바닥에는 온갖 쓰레기가 가득 차 걸어다니기조차 힘든 지경이었으며 설상가상 코너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앞에서 말 그대로 경악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Some of that pizza and vegan macaroni and cheese vegan. It's made out of plants, just like your. 대체 그동안 코너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코너의 인생은 성공 그 자체였을지도 모른다. 남자다운 빵빵한 매력을 갖춘 데다가 유튜브로 벌어들인 어마어마한 재산까지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사실 그는 오랫동안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사실 코너의 원래 꿈은 유튜버가 아니라 배우였다. 유튜브를 시작한 것 또한 배우가 되기 전 조금이라도 이름을 알리고 싶어서였고 말이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그는 배우 오디션에서 계속 떨어지기만 했고 그 결과 코너의 우울증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결국 자신의 증상에 고통받던 그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되는 것들에 손을 댔고 나중엔 그게 없으면 살아갈 수조차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의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고. 코너의 이 기괴한 모습들은 이처럼 지독한 의존증 때문에 탄생한 그야말로 비극적인 장면이었던 거다. 그러나 아주 다행히도 현재 그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회복의 시간을 가진 뒤 옛날의 그 모습을 조금씩 되찾고 있단다. 최근에는 다시 운동을 시작하기도 했고 또 예전처럼 당당하고 유쾌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려고 본인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200만 구독자를 가졌지만 자신의 행복을 찾지 못했던 코너. 나는 이제 코너가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 산타. 사실 올해 구독자 100만 명을 찍는 게 소원이다. 구독자가 100만쯤 되면 나도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구독자 200만을 찍은 코너의 모습을 보니 사실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오늘은 코너를 보면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 한번 해봐야겠다.